광주FC가 클래식 리그 고별전에서 포항 스틸러스에게 0-4로 패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김학범 감독까지 사퇴한 상황에서 내년 챌린지 리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김우현 기자입니다. 광주FC가 2017 K리그 클래식에서 뛰는 마지막 경기. 경기장에 닥친 추위만큼 매서운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은 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전반 19분에 포항의 김승대가 터뜨린 첫 골의 기세는 심동훈과 양동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박동진의 몸에 맞고 들어간 자책 골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 해 동안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했던 팬들은 챌린지 리그에서 날아오를 광주 FC를 기대합니다. 광주 FC와 함께 있다는 그 1년이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튼 또 정말 올 한 해는 광주 FC가 희노애락을 모두 또 표현을 해준 만큼 저도 같이 느꼈거든요. 클래식에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던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이 아쉽긴 한데요. 어려운 여건에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한테 고맙고 뭐 챌린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광주가 있는 한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따라붙은 득점력 부재의 꼬리표와 감독들의 연이은 사퇴로 내년을 바라볼 광주 FC의 앞에는 험난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수 영입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있는 선수들도 외부로 유출됨으로 인해서 전력이 굉장히 약한 상황 속에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팀들을 대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새로운 각오로 인해서 팀이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클래식에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FC는 올 시즌을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제 도약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CNB 뉴스 김우형입니다.